네, 언약의 하나님 10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체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기독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체험이죠. 자, 근데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여지껏 체험했던 것들을 다 버리세요. 자, 지금까지 이거는 꼭 정말 하나님이 역사한 거다. 그걸 적어 보시고요. 또 이것은 반드시 꼭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응답이다. 그것도 적어 보세요. 근데 그 적은 내용들이 일반 종교에서도 다 일어나는 이단도 또는 다른 종교, 모든 종교가 일어나는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일 겁니다. 자, 하나님의 체험은 달라요. 자, 그래서 다 버리시는데, 왜 그러냐? 마태복음 16장 14절이요. 예수님이 4천년 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물어보신 거예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지껏 유대교들이 잘 믿는다고 했던 것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이었다 그랬어요. 이게 맞다면 하나님은 거기다가 반석 같은 내 교회에 세운다고 했을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죠. 여기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이고요. 땅끝까지 가는 응답받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거, 종교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뭐였냐면요. 이 안수 받는 거요.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경험했죠. 이게 안수 받으면서 병 치유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그 병원에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변명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약도 없이 그냥 그 희한한 그 병에 고통을 받고 있다가 그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깨끗이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가 그랬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앞으로 나가요. 그 목사님이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안수를 해주면서 그 안수할 때마다 손을 머리에 딱 얹은 사람마다 쓰러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쓰러졌어요. 자, 그리고 그런 일들을 체험하면요. 예배 때마다 나오라고 하니까요. 그것에 맞들려서 계속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깨면서 뭐냐면,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안 나갔어요. 쓰러지고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오히려 더 혼란만 갖고 왔었어요. 제가 또그 두통으로 그때 88 체육관에 어떤 목사님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막 그냥 손을 휘두르면서 막 안수하는 식으로 막 해요. 사람들이 우르르 쓰러져요. 나도 쓰러졌었어요. 그때도 이제 일어나면서 뭐가 어쨌는지 그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 맛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쓰러지려고. 참 그런 참 희한한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자, 이거는 이 안수를 통해서 어떤 치유를 받았다. 자기 나름대로 그게 이제 그 체험이죠.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자기가 고질병을 치유받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이 치유가 성령이 한 거냐, 성령의 역사냐, 그러면 악령의 역사인 거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대답이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령이 했다 그러면 그분은 기분이 나쁠 것이고, 성령이 했다 그러면 그거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계속 착각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성령이다, 악령이다 얘기는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냐? 저기 그 사실을 그대로 믿냐?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맞다. 근데 그런 치유 받았던 그런 그 체험은 입 밖에도 앞으로 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 아무 복음에 유익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체험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즉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땅끝 전도. 요세 가지가 진짜 하나님의 체험이에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 체험 아닙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갖추셔야 됩니다. 또, 체험이 또 있죠. 육신적으로 갈급한 것들. 이런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체험했다고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중독, 술, 담배, 게임 중독, 마약. 자, 이런 것에서 또 치유받은 사람들 있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토악질이 난다. 담배가 끊어졌다. 뭐 게임을 이제 안 하게 됐다. 마약도 끊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참 정말 중독성을 가지고 했다가 안 하니까 끊어지니까 그것이 신기하죠, 사실은. 근데 그 맛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죠. 근데 이거 다 지금 모든 종교가 다 있는 일이에요. 더 나가서 뭐 가위 눌리는 문제, 또그 악몽을 꾸거나, 또 야누증, 또 귀신을 본다거나, 또그 공황장애 이런 것에 시달리다가 또 하나님 믿고 자기가 낫다 이런 그 간증들을 하죠. 주로 기독교 간증들은 다 이런 거에서 나와요, 간증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간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어떤 해결된 거 가지고 간증하면요, 그건 육신적인 간증이지 복음 간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서 똑바로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사역에 눈을 떠야 됩니다. 특히 사역. 우리가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답을 갖지 않으면 땅끝까지 절대 갈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자, 제가 그 6월 30일인가 그 운주 집사, 지금은 집사가 됐죠. 이 사람이 이제 그 간증을 올렸어요. 간증을 올렸는데, 뭐, 제대로 된,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보시면, 정말 제대로 된 간증이구나. 간증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정말 제대로 깨달았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간증이 진짜 간증이에요. 저는 간증이, 왜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은혜 받으면 막 그냥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한테 이렇게 해서 은혜를 줘서 막그 답을 줘서 뭐 감사하다. 저는 정말 그거 싫어요. 근데 정말 깨끗하게 날 만난 거딱 하나, 한 가지 어떻게 해서 만나서 답을 줬다. 그 외에는 내 얘기 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했던 거. 이 궁금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답을 갖도록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잖아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답을 찾아 나갔다는 것이 그것이 참그 중요한 거고요. 또 나는 이 은지 집사가 처음 만났을 때그 공황장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자기 심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서. 근데 한 번도 저는 말씀 사역을 공부를 가르치면서 양육하면서 공황장애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6, 7년 만난 지 6, 7년 됐는데요. 공황장애 어떠냐? 요즘은 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없어요. 자, 공황장애 있어도요. 예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전도자의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돼요. 공황장애 있다 없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
딱 하나의 신앙 고백과 딱 하나의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면 돼요. 다 괜찮아요. 그 있어도. 없으면 더 감사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창조,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기 혼자 체험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체험하는 게 체험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육신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하고 체험했다라는 착각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와의 인간과의 체험은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자, 사도행전 1장 1절. 요 그리스도를 알고, 요게 체험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 먹으면서 그거 해결하기 위한 답을 주신 거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요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요걸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를 알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여기에 베드로가 너 질병이니? 너 경제 어려움이니? 너 지금 그 부부 간의 갈등이니? 자녀가 속썩이니? 이거 묻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위해서, 어떤 문제든 그걸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근본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곧 하나님의 아들, 또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부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 말귀를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냐. 그래서 혼자 내 경험, 내 체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고 우리는 그대로 그냥 보세요.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권세 깨뜨렸구나. 요거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지금 우리가 하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잘 해놓은 것이 에베소서 1장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아무리 기도 10시간을 하고 성경 100독을 해도 절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적 회복이 일어나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자,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은 뭘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산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총 모든 그림자, 모든 그림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여러 번 얘기했죠. 방주, 언약궤, 성막, 언약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를 지금 하나님은 그 실지에 보내시고 또이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케 하시고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뭐 했냐면요. 신령한 복. 그냥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의 복을 주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 에베소서 1장에 많이 나와 있죠. 5절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또 7절에 구속했다.
또 10절에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다. 많아요. 여기 저기 그냥 제가 요약할게요. 하던 예배소서 1장 쭉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줄쳐보세요. 진짜 저는 누구든지 만나면 그리스도 설명 많이 하고 나서요.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몇번 써있는지 색으로 가지고 줄을 쳐봐라. 11번인가 13번인가 쳐져 있, 여기 줄을 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영광이 뭐냐? 그리스도를 찬미하게 하려고 이 말이에요. 자, 보증이 되고 뭐다 얘기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하나님은 절대 만나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알려주신 이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알고, 이게 하나님의 체험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만나고. 알아야 만나죠. 모르고 만날 순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자,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제 그리스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만나요. 시인한다 그러죠? 영접한다 그러죠? 이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 신분과 권세, 이게 주어지죠. 이 말은 뭐냐면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주어져요. 모든 종교가요, 다 자기네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다 하지만 보장이 없어요. 흑암이 안 꺾어요. 우리는 보장과 권세, 흑암이 꺾이는 그런 보장을 받게 되죠. 자, 요한복음 14장. 14절하고 26절이요. 여기서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시행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건 그리스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그리고 26절에 뭐냐면 인도하신다 그래요. 보혜사 곧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준다 그랬죠? 그러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인도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했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가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보세요. 신분과 권세 바뀌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일로 인도하시고 흑암을 꺾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는 초점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에요.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뭐냐? 성령 보내준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는데 결국 복음의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고 부활하실 필요도 없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미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이 복음 사역이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종착역이라고 했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고. 끝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또 어떤 집사들도 자기네들 하나님 계시했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다 그거는 미혹된 영이에요. 사단의 역사예요.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복음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계시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밖에 없어요. 자, 이 성령은 우리한테 또 다른 말로 영생이라 그러죠. 영원한 생명. 영적 존재는 죽지 않아요. 그쵸? 영적 존재는 뭐가 있죠? 하나님도 영적 존재, 또 사단도 영적 존재, 인간, 천사. 근데 이 영적 존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존재죠. 우리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는 영,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까? 감사합니까? 자,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에게 응답이 되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세상 부모들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해요. 근데 하물며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했을 때 우리가 이 성령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 알죠?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정체성 중에 최고의 정체성은 바로 이게 성령. 성령을 받은 자. 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받은 자는 당연하게 구원받았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끝나긴 끝났죠.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반드시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인도 그러면 뭐가 성령 인도일까요? 성령 인도가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성령 인도 받았다, 못 받았다. 그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근거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빼놓고는 성령 인도라고 할수 없어요. 왜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제냐? 증인으로서 교제죠. 그래서 이 증인한테 하나님은 권능을 준다는 것은 집중하고 계속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은 또 말씀드리지만 문제 해결되고 치유받고 응답받아서 간증하면 그건 절대 간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는, 알려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알려준 그걸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되죠. 하나님 존재 증명하는 증인이죠. 하나님 존재 증명 두 가지로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 낱말 뜻은 하나님이란 증거, 이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로 하나님 존재를 알수 있어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건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자, 두 번째. 구원의 증거를 말해줘야 돼요. 세 번째. 사망 권세, 사단 권세 깨졌다는 거를 증거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 권세 깨졌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8장 44절도 나오고, 에베소서 2장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신, 부활 능력으로 이거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한 거죠. 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증거. 성령 보내주신다는 증거가 뭘까요? 예수 이름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증거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고, 요 전도자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향이 나오지 않은 사람은 백날 기도해도 그거는 일반 은총밖에는 안 돼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응답을 받는 거지,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진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는 그런 응답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끝 증인 이거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하고 있고, 미래가 보장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증인은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게 되죠.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 무슨 말하고 또, 이 성령 충만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요. 흑암이 꺾였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동시성이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예수 이름 확신이 성령 충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맛이나 뜨거움이나 어떤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이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보내주신다는 확신이 성령 충만인데 이 확신이 있을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럼 또 흑암이 꺾였다는 거 그러면 흑암 꺾이면 어떻게 되나요? 전도라는 것에 답이 나는 거예요. 그 문을 향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 꺾였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흑암이 꺾였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 나갔다. 나갔다 뭐 합니까? 그 사람 인생이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는 합니까? 갔다가도 또 들어오죠. 자,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전도라는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요. 그 도망간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죠. 즉, 이 전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예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신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를 지속한다면은 하려면은 성령 충만이란 답을 가져야 되고 그답 속에서 전도라는 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만나서 전도 저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한테 우리는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전도로 하는 게 사랑 고백이에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베드로도 이제 어린 양을 먹이죠. 자, 그 속에서 이제 말씀 성취가 일어나죠. 자, 이 말씀 성취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최고의 기쁨은 뭐냐? 왜 전도하라냐? 말씀 성취를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럼 뭐냐? 내가 시행한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시행하면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 성취는 뭐냐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구원 사역을 아들한테 다 담당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모든 권세, 영광, 위엄 다 아들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 곧 십자가에 죽은 제사장이고 흑암을 꺾은 왕이다. 이거를 알고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성취예요. 자, 그래서 비로소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18장에 이제 잡히시고 19장에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17장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 하시잖아요. 그때 한 기도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저희는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아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자. 이 말이에요. 요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리스도 고백한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고백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현장을 누리게 하죠. 정복하게 하죠. 자, 결론이요.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언약 체험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예수 이름이에요. 자,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해요.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진짜 체험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거 외에 다른 체험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체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그냥 간증이에요. 불신자들도 자기 일에 대한 간증 많이 하죠. 그 수준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부터는 절대로 다른 체험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본문을 이걸 얘기했죠.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고 예수고 부활했다는 것을 체험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어요. 바울이. 그리고 알았어요. 뭘 알았냐? 바울이 이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받았죠. 재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즉시로 이제 유대인들한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증거를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 문제가 해결됐어요.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종교에서, 유대 종교에서 빠져났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함으로 현재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증거함으로 미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체험은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끝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체험이에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